이번 시간에는 이번 챕터에서 리듬으로 사용을 하게 될 큐베이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루브 에이전트 SE5라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럼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드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악기를 하나 불러왔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요 킥 하고 예, 스네어, 하이햇 이 세 부분이 중요합니다. 탐이나 심벌 같은 경우는 락이나 아니면 어쿠스틱 팝 이런 음악에서 다 같이 잘 나오는데요. 일렉트로닉에서는 뭐 이 부분들 쓰이긴 하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이 킥, 그 다음에 스네어, 하이햇이에요. 킥 같은 사운드는 이렇게 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스네어는 딱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햇은 이 소리들은 드럼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는 모던 화이트 킷이었다면 지금은 80년대 드럼인데요. 들어보시면 또 소리가 다르죠. 이거는 드럼 회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회사마다 다른 이유가 음악의 장르마다 다 다른 드럼 사운드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루브 에이전트 SE5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샘플러라고 할 수 있어요. 샘플러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여기다가 하나씩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파형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소리를 내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샘플을 갖다 넣어서 플레이한다고 해서 샘플러라고 합니다. 그루브 에이전트는 샘플러 플레이어 중에서도 이렇게 패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드럼을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킷을 불러오는 거예요. 로드 킷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장르별로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자 아까 들었던 소리들과는 또 다르죠. 킥 이런 루프도 들어있네요.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들어볼까요? 얼터너티브 인디라는 쪽인데요. 인디 댄스라는 게 있네요. 네. 자 이런 소리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덥스텝이라고 하는 거를 불러왔는데요. 이 소리들을 이제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메인, 그래서 오디오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디오 파일을 얼마만큼 쓸 건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밖에 안 써요. 요 뒤에가 잘려집니다. 요만큼만 쓸 수도 있어요. 피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레트로그에서 썼었죠. 코러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올리면 소리가 점점 얇아지고 낮추면 두꺼워지고 파형을 좀 그려서 실시간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 자, 그 다음에 필터. 필터로 온을 키면 이렇게 하면 컷오프 레지던스 좀 조정하면 그 다음에 믹서에서 내가 임의로 플러그인을 좀 걸어가지고 뭐 리버브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겠죠. 소리 변형은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나는 아무래도 이 소리가 마음에 안 든 그럴 때는 여기에 폴더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인스트루먼트 탭을 선택을 하면 내가 여기에 있는 소스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소스들의 소리를 좀 들어보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볼까요? 그래서 끌어와서 이렇게 넣으면 네, 소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조합을 자유롭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거 사운드가요. 제가 패턴을 찍어만 놨어요. 들어보면 네,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고 템포는 제가 100으로 좀 바꿨고요. 그래서 꿍박을 한번 찍어보죠. 꿍